제가 잠든 사이 아주머니는 점심을 준비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생선 껍질이 일어나 말립니다. 생선이 기름에 튀겨지는 소리가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이 요리는 메콩델타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전통 음식이랍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선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이 물고기를 잡아 대접했다는데요. 생선 하나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모양이 멋져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바삭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손님을 챙기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오늘따라 밥이 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짱. 이게 반짱이에요? 반짱. 반짱? 반짱, 즉 라이스 페이퍼는 쌀로 만든 얇은 피죠. 먹자. 아, 쌀이구나. 아, 먹자. 먹자. đây là bột mì. 아, 자, bỏ cái này là 7 còn cái bột mì là 3 phần, 7 phần gạo, 3 phần mì. 그건 좀 더 쫄깃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반짱은 사용되는 물이 신선하고 쌀의 질이 좋을수록 그 맛이 좋습니다. 묽은 반죽을 고운 체에 걸러 국물만 깔끔하게 뺍니다. 이 반죽으로 반짱을 만듭니다. 이곳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끓는 솥에 천을 씌워 증기에 쪄줍니다. 대나무판에 붙여서 말리는데요. 그래서 반짱에 대나무살 체크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랍니다. 솥에서 김으로 한번 익힌 반짱은 햇볕에 말려줘야 합니다. 쭉 펼쳐진 반짱의 모습이 볼만합니다. 이때 좋은 공기와 햇볕은 반짱의 품질을 결정하죠. 이들이 선보일 베트남의 맛은 어떨까요? 어느새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솜씨를 발휘하시는데요. 메뉴는 쌀국수 요리, 후띠에우입니다. 후띠에우와 채소를 따로 데치고 육수를 넣으면 면도 덜 불고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안 고메! 라멘! 라멘!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한 그릇이 아주 푸짐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밥은 일하고 난 뒤에 먹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반짱으로 만든 고이구원도 있습니다. 누엉맘에 찍어 한입 베어 물었는데요. 반짱 속에 있는 새우살의 담백함과 가진 채소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저녁 무렵 어부들에게 산 물고기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식사는 특별히 가이드가 솜씨를 발휘한답니다. 잉어는 현지에서 뿌라삐아라고 불리는데요.
요걸로 세 가지 요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So I had the egg here. 우와! 엑! 알크가 이번에 바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알 요리입니다. 알을 가진 채소에 볶아 익힙니다. 그 사이에 탕을 끓이는데요. 특이한 건 잉어 살코기를 끓이고 있는 탕에 살짝 데쳐서 양념을 하는데요. 그 양념 맛의 비밀이 이 가루랍니다. So this one is quite special because the lap we have to put this one. Oh, okay. We beat out this one cannot make lap. Oh. 찹쌀 가루가 양념으로 쓰이네요. 저는 언뜻 보고 그냥 참깨를 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찹쌀 가루 볶아 가지고 으깨 놓은 거래요. PC 소스에 레몬그라스, 찹쌀가루 등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고 거기에 데친 생선살과 고수, 박하잎을 섞습니다. 라오스의 가장 대표 요리인데 진짜 향긋하다. 그렇게 뚝딱뚝딱 생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생선 샐러드 라파에서부터 독특한 알볶음 카오카이파와 라오스식 생선 매운탕 똠얌파까지 정말 밥 한 그릇 금방이겠는데요. 부지만 저녁 밥상이 여행자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이런 알을 알만 이렇게 주재료로 해서 볶아서 먹은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왕이 된 기분이에요. 와. 밤이 되자 프놈크롬 마을은 저녁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물뱀볶음이랍니다. 무록점 줄기와 연꽃 줄기 등 채소를 따로 볶아낸 뒤 물뱀과 섞어 익힙니다. 그리고 물뱀의 비릿한 맛을 없애기 위해 고수를 넣어 향을 입힙니다. 드디어 완성된 물뱀볶음. 물뱀 요리는 민물장어를 볶아 놓은 것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녁 메뉴는 톨레사프에서 잡은 왕우렁이 스프입니다. 여기에도 무록잠과 연꽃줄기가 들어가죠. 늦은 오후에 배 타고 호수로 나가 수확한 것들로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요리는 그야말로 감동적입니다. 계속되는 칭찬에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네요. 이곳은 다양한 해산물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복해거리인데요. 바닷가재를 닮은 특이한 닭새우부터 각종 새우, 거기에 상어까지. 정말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합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타이거 새우라는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본 새우 중에서 가장 큰 새우인데요. 와. 이곳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데요. 가리비와 닭새우를 사서 요리하는데 모두 20만 동, 우리 돈으로 만 원입니다.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저렴하죠. 이제 제가 직접 고른 가리비를 즉석에서 구워주시는데요.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가게 안에선 닭새우를 요리합니다. 어떤 맛일지 기대됩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돼 제게로 옵니다. 살이 꽉 찬 살 위에 마늘과 치즈를 뿌린 닭새우와 가리비 구이가 정말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한국에선 엄청 비쌀 건데 아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밤 늦도록 입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